자, 이번에는요, 1과의 두 번째 문법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콤마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수식이죠. 콤마가 생기면 직접 수식이기보다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로 기억할 수 있기 편합니다. 그냥 콤마가 없는 경우 보통 우리는 그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물론 용법은 이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즉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랑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랑은 의미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가 굳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고 영어는 외국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콤마가 나오면은 끊어주자. 끊어주고 그런데 얘는요로 해주면 해석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콤마 찍고 나오는 경우는 선행사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 나올 수도 있고요. 주어를 받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그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일단. 그것만 찾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콤마 뒤에 위치하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콤마 뒤에 나올 수 없는 거, that과 what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문 볼게요. 찰리입니다. 콤마 찍고 후죠. 그런데 얘는요, 나랑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동사 has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인 찰리부터 동사 has 연결해 주시고요. 후부터 as me는 콤마잖아요. 일종의 삽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추가된 정보입니다. 찰리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어. 근데 그 찰리나 내가 나중에 봤더니 나랑 같은 학교에 다녔던 애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콤마 찍고 후라던가 위치 나는 게. 당연히 콤마 찍고 후기 때문에 나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대스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많은 언어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는요. 말하는 사람, 스피커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137개의 살아있는 언어에 대한 스피커들을요. 포함하고 있다. 콤마 찍고 위치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콤마 찍고 위치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봤더니 말레이시아 나올 수도 있고요. Many languages 가능하고요. Many languages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그 상황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근데 해석과 문법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말레이시아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용상 봤을 때 많은 언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이상하니까. 남아있는 건 many languages나 앞에 있는 말레이시아인데 which 뒤에 나오는 contain의 형태가 어때요? contains죠. 그러면 which가 의미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단순하는 겁니다. 단순이니까 앞에 뭐밖에 없어요? 말레이시아밖에 없어요. many languages는 복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만약에 many languages가 위치가 의미하게 된다면 contains가 아니라 복수 랭귀지를 따라서 contain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contains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봤는데 간혹 이제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that과 비교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위치 다음에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왔던 거죠. 그건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얘는요. 가끔 세계 여파로 불립니다. 당연히 이건 편해요. 위치가 의미하는 건 아마존 열대우림이 되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위치와 이니치니까 뒷문장이 완전 쓸모없으면 판단이 가능하죠. 답은 나왔어요. 일단 우리 학교는 걸을만한 거리, 반고우 미술관과 미술관에 걸을만한 거리에 있고요. 그런데 얘는요.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반고우 박물관을 의미하겠죠. 자, 뒤에 봤더니 was의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불완전 문장이죠. 당연히 in위치 안 되고요. 위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이작 뉴턴이 있는데 그런데 애는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애예요. 이 아이작 뉴턴이란 분은요.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콤마 찍고 후와 콤마 찍고 대신에 대시 안 되죠. 정답은 후입니다. 자, 그런데 콤마가 대답해 무조건 쓰일 수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정확한 여기에 관련된 문법은 아니지만 이왕 나온 김에 대세 특징 잠깐 보도록 할게요. 대세는 다 쓰이죠. 관계대명사 되고 관계부사 되고 심지어 접속사까지 돼요. 근데 이 대시
만능이긴 한데 나올 수 없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콤마디에 나올 수도 없고요. 전치사와 같이 쓰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뭔가 봤더니 예외가 존재하죠. 이 대시 쓸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대세 유일한 예외는요. in-that이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in-that이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in-that을 해석을 해봤더니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면 가능해요. 근데 in-that이 뭐뭐라는 점에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못 씁니다. 두 번째는 콤마디에 즉 계속적 용법을 쓰일 수 없는데 이 말은 뭐냐?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콤마 뒤에 대시 나오는데 콤마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대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게 나중에 추가된 거죠. 삽입구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있나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쵸? 전치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나온 김에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학은 일종의 과정이에요.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의해서 사람들은요 컴퓨터 업계에서 일자를 얻을 수 있대요. 바이와 온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면 되죠. 바이는 수단의 의미가 강합니다. 온은 시간, 장소, 위에 있다는 개념이 강하죠. 근데 루트라고 하는 단어의 특성을 봤을 때는 뭐로 가는 게 적절해요?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절입니다. 계절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계절은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자, 해석을 해봤더니 계절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적절합니까? in which가 적절하겠죠.